조국 장관의 딸의 서울대 인턴 기간과 그리고 유학반 필수 시험 일정이 결정적으로 겹친다라는 문제 제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 장관의 딸 한영회고 고3 시절 2009년 5월 1일에서 15일까지 인턴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해 시험 일정, 유학반 대입 필수 스펙이 5월 4일에서 15일이다. 인턴 기간과 12일 중복이 된다. 박정하 대변인. 둘 다 물리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고3 시절인 2009년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고에서 유학반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AP 시험이 동지기간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받았던 점수를 우리 조국 장관 딸은 고려대학교 입학하면서 여기 이 점수를 대어서 과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인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는 검찰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저렇게 쫙 갈려서 국민들이 또 시위를 하고 촛불을 들고 이런 혼란이 자꾸 있지 않도록 빨리 수사해 주세요.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뭐 오래 전부터 일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뭐 검찰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 나왔어요. 조율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조율 말고 이런 의혹 다 해결하려면 정경심 교수도 떳떳하게 나와서 바로 조사에 임하면 되는 거고 검찰도 한치의 의혹 없도록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내놔야 더 이상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치 언어로 저렇게 혼란스럽게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혼돈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분명히 빨리 오늘이라도 날짜 조율해갖고 빨리 수사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내놓는 것이 이런저런 논란을 다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소환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번 주 안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자, 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누군가 한 명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주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변호 변호사님이 좀 일단은 적용 혐의, 꼭 적용해야 할 혐의부터 일단은 뭐 복습,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요약적으로. 일단은 뭐 가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로 본다면 하면 자식들 입학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거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면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은 그 표창장을 위조한 기간이 사립대냐 공립대냐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두 직원을 시켜서 이제 뭐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해서 증거를 인멸하라. 그에 대해서 증거 인멸 교사가 혐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사실 사모펀드는 투자와 운용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자신의 오촌 조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실상 자기가 실소유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죠. 그런 부분은 이제 공시적 윤리법이 될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왔던 혐의들을 모두 다 망라가 되고 있다고 볼 것 같은데 크게 두 갈래로 본다게 된다면 자식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던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형태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니까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증거 인멸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직자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아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환봉의 요약 정리. 자, 뭐 구속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 구속에 있어서 이제 구속한 사유에서 범죄 중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증거 인멸. 그렇죠. 근데 이제 범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중한 범죄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이제 또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요. 물론 혹자는 증거를 보존하기로 했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렇죠. 외부로 증거를 빼돌렸던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증거의 보존이라기보다는 증거 인멸에 대한 혐의로 볼 거고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본다라면 도주력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도 막 영장을 청구하겠지 하지만은 정상 국가라면 영장 발부률 0%지만 지금 같은 검찰이라면 한 50% 되지 않겠냐라고 사실 일단 전제를 까시는 것도 그분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일종의 정신 승리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검찰 잘못됐으니까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구속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자 오늘은 조 장관 과연 출근길에 뭐라고 해명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님이 인턴 집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서초동에서 지지자들 모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한 날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우리가 본인 하고 싶은 말씀도 소개해드리면, 그 아까 우리 여기자 그 타기 전에 얼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를 안 해주니까 타기 전에 빨리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타기 전에 물어봐야 되니까 거의 뭐 랩하듯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좀 잠깐 멈춰 쓰셔서 해명 좀 해주시지. 그 참 너무합니다. 아이.